노래하는 카센터입니다. 자, 오늘 오전에 모닝이 견인돼서 들어왔습니다. 자, 이 차량은 2013년식. 자, 잘 보이시죠? 아, 키로수는 한 7만 5천 키로 탔습니다. 7만 5천 키로. 자, 번호판은 제가 이렇게 이쁘게 가려놨어요. 이 차가 왜 들어왔을까요? 견인된 이유가 이렇게 영상을 보시면 답이 나와요. 자, 지금 요게 발전기 자동 풀리 원웨이 베어링이 요게 지금 다 빠져나왔죠. 이렇게 다 빠져나왔어요. 이게 빠져나오면서 어떤 상황이 됐냐면, 저기 밑에 보시면 핸벨트가 완전히 다 찢어졌어요. 찢어졌어.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제가 손이 들어가면 핸벨트 잘안 보일 텐데, 자, 그래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핸벨트가 다 이렇게 클러치는 다 찢어져 버렸어요. 그 베어링이 나가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분리했는데, 한번 보실래요? 어떻게 이렇게 벨트가 이게 한 개로 돼 있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세 갈래로 이렇게 갈라진 거예요. 여기 원래는 이렇게 한 개로 이렇게 돼 있어야 돼요. 이게 원인은 왜 벨트가 나갔냐면, 아까 제가 보여드린 발전기 요거. 원의 베어링이 오래돼서 이제 나가면서 분리가 됐죠. 그러면서 아마 회전이 원활하게 안 됐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리돼서 나오면서 벨트까지 다 찢어졌어요. 요거 하는 작업하는 거 저기 이제 영상 올려드릴게요. 이렇게 발전기 보시면은 나가기 전에 이렇게 눈으로도 약간 확인은 됩니다. 이렇게 여기 보시면 녹이 보일 거예요. 녹이 이렇게 녹이 이렇게 바깥으로 보이면, 일단은 베어링 부위가 안 좋은 거예요. 베어링이. 자, 이렇게 보시면 베어링이 안 좋으니까 베어링 돌아가는 부위들을 잘 점검하면 사전에 예방할 수 있어요. 자, 요거는 지금 운행하다가 계기판에 네모나게 배터리 체크불이 뜬 상황인데, 지금 차주분께서 감지를 못하셨나 봐요. 뜨긴 떴는데 그냥 운행을 하셨어요. 그래서 발전기가 이제 충전이 안 되면서 배터리에 있는 전기를 다 잡아먹고 나서 시동이 꺼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동이 꺼져서 견인을 해서 지금 입고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볼트 14mm 볼트 하나 풀고, 옆에 12mm 벨트 조정하는 거 빼고 제가 이제 이렇게 분리를 해놨어요. 자, 이렇게 까딱까딱 움직이죠? 자, 이렇게. 이렇게 빠져나와요. 한 손으로 하려니까 조금 힘들어요. 이렇게. 자, 최대한 제가 영상을 짧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작업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뺀 상태고. 자, 이렇게 돼 있죠. 풀리가 완전히 이렇게 분리가 된 거예요. 여기 보시면. 원래는 일체형이어야 됩니다. 일체형. 자, 정확하게 좀 불빛을 비춰서 녹이 생성된 게 보이나요? 녹이 생성된 게 이렇게. 그래서 보여드리고 있어요. 자, 이제 발전기가 도착했어요. 이게 새 차가 아니라서 발전기를 신품 말고 재생으로 지금 올리고 있어요. 원웨이 베어링 이렇게 새 거가 들어왔죠.
자, 저번에도 제가 자동 베어링 들어간 차들은 테스트하는 방법 알려드렸죠. 자, 이게 오른쪽으로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이게 안 돌아가요. 근데 자,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이 풀리가 돌아가죠. 아, 요게 정상입니다. 근데 요거는 그거하고 상관없이 지금 이 원웨이 자동 베어링이 완전 분리가 돼서 나왔죠. 그래서 지금 이제 장착하는 모습이에요. 잘안 보이죠? 제가 이거 두 손으로 하니까 작업하기가 한 손으로는 못해요. 그래서 좀제 팔뚝만 나오네요. 팔뚝. 응? 제 팔뚝만 나오면 안 되는데 이게. 팔뚝만 나와요, 팔뚝만. 앙증이 됐기 때문에 지금 충전을 걸어서 이렇게 올리는 겁니다. 충전을 걸어서 이렇게 항상 플러스 먼저 장착하고요. 이렇게 10mm 스파나로 조여줘야 돼요. 자, 이렇게 해주고, 이제 마이너스는 일단 제가 쉽게 이렇게 전동 엔딩으로 일단 조일게요. 조이고 나서도 이렇게 흔드는지 아닌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일단은 시동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자, 저쪽에 보시면 여기 보이실까요?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모양이 보여요. 그게 충전이 발전기에 충전이 안 되면 그 불이 시동이 걸려도 켜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발전기가 충전이 안 되는지 알수 있어요. 킬로수는 75,729킬로네. 자, 시동 한번 걸어볼게요. 자, 시동 걸리니까 바로 그 배터리 불이 나가죠. 네, 이렇게 하면 이제 충전은 잘 돼서 나오는 거고요. 확인차 한개더 하려면 14V가 나오는지 안 오는지 확인 한번 해야 되죠. 한 손으로 잡고 하려니까 자세가 안 나와요, 자세가. 자, 플러스 먼저 물리고요. 자, 흐리네, 흐려. 자, 마이너스 한번 이렇게 테스트가 되면 14.57 이렇게. 잘 나오죠. 왜냐면 발전기 자체에서는 이제 충전이 잘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 고객분한테 차는 인도하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노래하는 카센터입니다.